초대되셔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지금 한 1,400여 명 분이 이렇게 귀크닉에 지금 함께 해 주셨는데 다행히도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거지같이 오다가 다행히도 끝이었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비가 기운이 좋네. 저도 서울에서 오다가 비가 너무 오길래 야, 이거 뭐 비가 또 비를 부는 것 같고 뭐 비가 빈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도 할 때 되니까 야, 누가 이상하게도 그냥 하늘이 아주 쨍쨍합니다. 네, 아무튼 비크닉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 다들 여러분들 컨셉 들으셨나요? 네. 어떤 컨셉이죠? 팬티원. 맞습니다. 오면서 뭐 팬미팅 뭐 타이틀 그리고 뭐 곳곳에 뭐 현수나 포스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셨을 텐데 비 플러스 비크닉 이름과 같이 오늘 비씨와 함께 소풍 같은 시간을 한번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 살짝 제가 좀 스포를 해드리자면은 간단히 그냥 가을 소풍 딱 지금 날씨에 가고 싶어하는 가을 소풍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가을 소풍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할 세팅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셨죠? 네. 뭐 준비가 뭐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몸도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도 일찍 와가지고 태영이랑 좀 리허설을 살짝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알차요. 예, 비크닉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제가 뭐 주저리 뭐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 주인공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럴 때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뒤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 B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B씨 나와주세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되게 재미난 루트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일단은 제가 저희 이번 팬미팅 비크닉을 MC를 봐주실 분을 정말 찾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예. 제가 이번에 런닝맨 촬영으로 인해서 형님도 알게 되고 맞아요. 런닝맨의 이제 형님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예. 제가 하하 형님께 예.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왜냐면 제 번호를 몰라요. 네. 그래서 하하 형한테 네, 제가 하하 형님께 문자를 드려서 저 혹시 세찬 형님 시간 나시면은 혹시 저랑 같이 팬미팅 혹시 네. 보셔서 같이 추억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해서 카톡 초대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카톡 초대하기 전에 하하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비가 너한테 팬미팅 뭐 하자고 하는데 그냥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했어요. 저도 당연히 하겠다고 바로 오버랩으로 그냥 날짜 뭐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진짜. 아니 그럼요. 진짜 이런 추억을 우리가 언제 또 싸웁니까? 그죠? 그래서 네. 형님이랑 와인 한 잔, 딱 잔. 좋아요. 와인을. 비가 따라서 또 이렇게 와인을.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단자 따라드려야죠. 예. 나눠 먹자고요? 혹시 잔이 있으면 드릴게요. 잔 있어요? 없죠? 아니요, 손자는 안 돼요. 예. 손자는 안 되고. 잔이 있으면 셔 드리죠. 정확히 요거. 아니요. GS에서 나오는 이 잔이 있어야 됩니다. GS에서 나오는 이 로그컵 있어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느낌이라도 원샷도 때려줘야 되거든요. 아, 이제 쓱 올라오네요. 이야. 어허. 아, 또 우리 궁금한 게, 우리 빈씨 또 오늘 의상 컨셉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저는 사주를 좋아해서, 제가 불이 없어요. 아, 네, 물이 있어서, 네. 물만 있어서, 항상 불이 있는 거를 찾아라. 레드? 그래서 레드. 이번에는 레드. 야, 이거 잠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름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불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도 지금 레드는 없잖아요. 근데, 제 속옷이 지금 레드예요. 아, 진짜. 어차피, 밴드는 괜찮아요. 아, 슈프림이 괜찮아, 슈프림. 오, 슈프림이 이제 빨간. 뭘 맞네, 오늘 레드가. 네. 아, 근데 저도 레드 진짜 좋아요. 네, 맞아요. 항상 몸에 네. 불을 지니면은 네. 좋다고 해서. 그리고 그 기운이거든. 맞아. 누구한테도 안 지고. 네. 근데 항상 제가 뭔가 빨간 마이크나 이런 레드로 조금 하면은 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빅크닉이랑 또 의상 컨셉도 잘 어울리죠? 네. 네. 아미분들이랑 같이 이제 추억 보내려고 이쁘게 입고 왔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팬미팅 시작에 앞서서 오늘 운동의 컨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400명 아미분들의 대표로 B씨께서 선수원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준비됐어요? 네! 선서! 나 김태형은 아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인 빅크닉에서 정정당당히 진지하게 게임에 임할 것이며 아미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아미들이 소중한 추억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아미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아미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진 모습을 아미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선서인 김태형. 아~ 자, 여러분 들으셨죠? B씨가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진 모습만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들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첫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죠? 네. 자, 첫 번째 코너 명은요, 애프터 레이오버입니다. 자, 사실 이제 9월에 발매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뷔의 솔로 앨범 레이오버, 정말 명반이죠 여러분들? 네. 네. 그 중에서도 B씨가 직접 고른 뮤비 3개를 보면서 비하인드 토크인 간단한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일단 3개의 뮤비 감상 후에요, 제가 중간중간 스탑을 외칠 거예요. 그때 퀴즈를 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뮤비를 뭐 아주 자세히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쉽게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B씨도 직접 퀴즈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맞추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천국만과 오늘 1,400명이 yeah. 예.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미 찬스를 쓸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분들과 상에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뮤비 Love Me Again부터 감상하도록. 와인 마시면서 보내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내가 지금 회심자리 진짜 리얼 진짜 빅크닉인데? 네. 네. 제가 나도 마셔야 되나? 아니, 막판에 제가 이렇게 해가 꼬여서 인정해주세요. 저도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같이 그냥 같이 한번 감상해. 괜찮겠죠? 네. 네, 조금만 먹겠습니다. 많이는 안 먹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이 와인을 B씨가 또 즐겨 먹는 또 와인인가 봐요. 너무 얘기할 뻔했네. 네.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냥 하나만 구해주세요. 해서. 아우, 맛있네요. 이거 뭐지? 와인. 나 저도 선물 주는 줄 알고. 좀 너무 뭐. 이거 광고 같아서. 예. 숨기자. 예. 숨길게요. 광고야. 주세요. 예. 내 뒤에다 붙을게요. 가져가야지.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뮤비 Love Me Again부터 감상하시죠. 줄 서가야지.
올라가겠거든요. 올라간 볼륨은 총 몇 칸입니까? 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스탑을 한 겁니다. 자, 과연 몇 칸이 갈지. 자, 아, 복이 있습니다. 네. 어, 두 가지 맞춰보시겠어요? 아니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3칸, 2번 14칸, 3번 15칸, 4번 16칸. 4번 16칸. 잠깐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미안한테 기회를 주자고. 확실히 4번이, 왜 4번이에요? 세봤는데 16칸이었어요. 아, 딱 16칸. 네네. 네. 자, 여기서 막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장난스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4번일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된 뮤비라 아마 그래도 더욱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